아들의 취향. 안녕하세요.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예요. 아들이 겨우 걸음마 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키가 178cm에 제법 남자다운 외모를 갖춘 걸 보면 중2가? 중2가. 근데 녀석의 정신머리는 당최 왜 그 모양일까요? 호들아 잘 잤죠? 오늘 아빠가 재밌게 놀아줄게요. 쭈쭈쭈쭈쭈쭈쭈. 아빠? 우리 릴라도 아빠가 맘마줄게요. 맘마 먹고 얼른 목욕하죠. 제 아들은요 아직도 인형놀이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아가들 오늘 아빠랑 바다 보러 갈까? 아니 가족여행에 인형들은 왜 가져가? 제가 진짜 미쳤나 봐. 엄마! 호돌이랑 릴라도 가족이야! 이미 집안 가득 인형 천지인데도요. 릴릴릴리 엄마 오늘 신상 나왔어. 나 신상 인형 사게 돈 줘. 야. 됐어 좀 끊어. 뚜뚜뚜 깨떡. 엄마 돈 줘. 깨떡. 인형 사줘. 사줘. 깨떡. 안 사주면 나 삐뚤어진다. 깨떡. 엄마 돈 줘. 인형을 사줄 때까지 전화며 문자며 5-60통은 기본입니다. 녀석도 인형들도 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제발 저희 아들 인형놀이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특이하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뭐 어른들도 피규어도 많이 모으고 예, 예, 예. 저는 크게 지금 들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인형이니까. 네네네. 네, 네. 사실 저도 별로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한 게 요새 굉장히 인형 뽑기가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인형을 뽑으면은 안녕 이러면서 안녕 이러면서 네, 저도 그런 입장이어서 굳이 이게 안녕 잘생긴 형이야. 네. 공개까지 하지 않고요. 그거는 사람한테만. 아, 사람한테만. 아무튼 인형놀이에 빠진 중학교 2학년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고민의 네.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야!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딸과 중2를 가진 엄마 중2 아들을 가진 엄마 김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 인형놀이에 빠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형을 주구장창 엄청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모으더니. 지금은 중2가 되었는데도 네.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호랑이, 뱀, 사자 뭐 너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동물 인형. 네, 동물 인형을. 네. 어떻게 해요, 인형 놀이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가야 밥 먹자 이러고 식탁 옆에다 앉혀놓고 밥도 먹이기도 하고 그 샴푸질 하면서 사람 목욕시키듯이. 정기적으로요? 네, 그럼요. 저는 그냥 세탁기를 한 번씩 그냥 싹 돌려버리고 싶은데 네, 그렇지도 않고 네. 잘 때는 꼭 끌어안고 자고. 끌어안고. 아까 사람 보니까 막 여행 갈 그러니까요. 때도. 여행 갈 때도 차 안에 막 인형이 가득히 실려 있어요. 옆에다가 딱 안전벨트 채워주고. 안전벨트요? 네, 인형에다가요? 네, 벨트까지 채워주고. 안전하긴 하겠네요. 안전하게 가라. 그러면 딱 캐릭터가 일정되게 어떤 인형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아주 다양한 인형이에요? 다양한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이 나 동물. 네. 동물 인형. 와! 너무 많다. 와. 너무 많다. 와! 너무 많다. 와. 너무 많다. 와. 아니 진짜 저게 몇 개 정도 돼요? 아, 100개가 넘는데 저것도 거의 반절 이상은 제가 다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럼 난리 났겠네, 버렸어요. 난리 났죠. 돈을 용돈 주면은 다 인형을 사요. 다른 데도 안 쓰고. 책도 안 사고. 특이하다. 다 인형을 사고. 동생 용돈까지 뺏어가지고. 야, 그 용돈 안 주면? 안 주면 난리 나요. 막 학교도 안 간다고 막 뺏어가지고 지각하기도 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학원도 막 3일 이상 빠지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중2병이 걸려가지고 애들한테 예민해지 지금 막 말도 안 하고 방문 꽉 담그고 막 그렇게 막 예민한 것보다는 차라리 인형을 이렇게 갖고 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막 그 털먼지가 말도 못해요. 혼자 관리를 못해요. 제가 일하고 오면은 막 거실에 쫙 다 늘어져 있어가지고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막 털먼지 때문에 진짜. 털먼지? 털먼지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형에 푹 빠져 있는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생겼다. 아니, 아들, 인형이 이렇게 좋아요? 네. 왜요, 왜? 그 인형의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네.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게. 그럼 딱딱한 건 싫어요? 아, 딱딱하면 싫죠. 아, 그러면 이제 쿠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고. 근데 그런 건 모양이 없어요. 아, 모양이 있어야 돼? 모양이 이런 거는 그럼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아, 이런 거 별로인데? 네. 이런 거 왜 싫어? 얼마나 귀여워. 네? 이름도 애플이라고 지어주면 되겠네.
애플아. 왜, 왜 싫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먹는 거잖아요. 네. 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아니, 그것도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 인형도. 동물이지. 원래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동물을 그 싫어하셔갖고 대신 동물 인형을 사주셨어요. 아, 어렸을 때? 네.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시니라 예. 혼자 있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아, 외롭구나. 네네. 그래갖고 동생하고 놀긴 또 너무 어리고 해서 동물 인형하고 한번 놀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친구 같고. 하나씩 모으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동물 때문에 그런 거라면 동물을 한 마리 키워보시는 건? 아, 키워봤어요. 강아지도 어렸을 때 키워보고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천식이가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럼 키우면 안 되지. 네, 거기다가 지금도 뭐 눈병 조금만 저기 털머지 나도 눈이 빨개, 어제도 빨개가지고 제가 안약 넣고 그랬거든요. 환절기 때 특히. 좋아하는 인형이 또 따로 있어요? 좋아하는... 나는 이 인형 진짜 좋아한다. 고릴라 인형하고 릴라 산에 나왔던 릴라하고 드리하고 네 드리 푸들이랑 드리 네네. 드리 아, 이름은 굉장히 단순하게 드리와 릴라 고릴라니까 릴라 푸들이니까 드리 주로 무슨 대화해요 릴라랑 드리랑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냥 어땠어 그냥 이런 기분 아니, 뭐 프로그램 그럼 대답이 들려와요 인형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영혼이 그대에게 속삭이는군요 네 친구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좀 자리도 좀 바꿔주고 막 그래요? 네. 어, 진짜 왜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어. 와. 그것처럼 인형도 이제 불편할 것 같아서 바꿔서.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행은 가족여행 가잖아요. 네. 인형을 왜 가져가요? 인형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안전벨트는 전에 아빠가 막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예. 근데 떨어졌어요, 인형이. 어? 떨어지죠? 예, 예. 근데 밟았어요, 제가. 릴라를? 그래서 미안했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안고 있으면 되잖아요. 안전벨트 안 하더라도. 안고 있으면 힘들어요. 인형을 안고 가면은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면서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 아들이? 예, 네, 그리고 뭐 싸우려고 하는 것도 말린 적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야,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을까? 큰 애가 인형 갖고 이렇게 놀다가 뜨니까 뭘 봐, 이 마음으로. 그런 방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조금 싸우려고 했던 거는 본인 스스로도 저 사람이 날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느낀 거야. 의식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하고 인형하고 모욕감을 줬잖아요. 아니 인형한테 이렇게 막 말을 걸잖아요. 예를 들면 릴라야 뭐 했어? 좋아 좋아. 그러다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잠깐이나마. 그런 적은 있었는데요. 뭔 짓이지? 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했었구나 하면서 좋아했죠. 계속 인형이랑 애착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인형을 좀 갖고 왔대요. 몇 개 좀 갖고 온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오, 귀엽네. 오, 귀엽네. 아들 잠깐만 내려오실래요? 네네. 네. 그 옆에 있는 인형도 갖고 오세요. 아니, 오, 갖고 오세요. 그 앞에 있는 게 들이다, 그지? 벗어. 괜찮아. 네. 벗어. 키가 굉장히 크네요. 옆으로 앉아. 네네네. 이게 어떤 인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얘는요, 그 제가 친할머니 댁 갔다가 장염으로 아팠던 적이 있어요. 예. 고모가 킹도넛에서 인형을 샀나 봐요. 예. 해갖고 이름이 킨이고요. 킨이? 네. 얘 덕분에 그래도 빨리 나은 것 같아요, 장염이요. 여기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네. 얘를 왜 따로 저기 데리고 있는 얘는? 얘는 웃고 있잖아요, 표정이. 봐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웃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많이 이름이 보고 있는데, 펜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솔직히. 여기를 보면 웃고 있대요. 아래 입술 이렇게. 얘 이름이 마일인가요? 아니요. 마일? 아닙니다. 판돌이. 어떻게 하셨어요? 맞죠? 어떻게 알았냐? 저도 뭔가 판돌이가 저한테 이름을 얘기했어요. 네. 드리구나 얘가 드리. 네. 푸드리. 얘는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사주신 인형이에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거라고 그런 거예요? 네네. 오. 그럼 이름이 있네. 그럼 이름은 뭐예요? 머니예요? 드리. 드리. 할머니. 얘는요? 릴라요. 얘가 릴라구나. 생각보다 작다. 귀엽다 릴라. 릴라 진짜 귀엽네. 릴라는 귀엽다. 네.
누나가 결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촌 누나요. 사촌 누나. 잘 웃고. 릴라 진짜 귀여워. 여기 잡으시면 안 돼. 아 왜요? 아니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아 여기를? 예 예. 릴라는 아무래도나 잡아도 괜찮아. 왜냐면 릴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고. 아 그러지 마세요. 믿어도 돼. 어? 동물농장 아저씨. 동물농장 아저씨. 맞다. 아 근데 릴라가 표정이 안 좋아요. 릴라가 약간 어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아요. 릴라 어머니.